가요 패밀리 박남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남춘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국 방방곡곡을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기 가수분들 기대되죠. 그리고 차세대 우리 가수분들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은 노래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명 씨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죽어도 놓치지
이제 너를 만났으니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제 다시는 이별은 없을 테니까 지난날의 숱한 눈물도 지난날의 숱한 상처도 우리 서로 만나기 위한 최고의
차가운 거리에 바람이 분다. 낙엽은 흩어져 뒤군데 혹시 나 우연히 마주칠까. 텅 빈 거리를 서성인데 그때 모습 아직도 잊지를 못했나 봐. 사랑은 상처만 남기고 가려나. 내가 사랑한 사람아 그때여 나를 잊지 말아요. 내게 너 거리에 바람이 분다. 낙엽은 흩어져 뒤구는데 혹시 나 우연히 마주칠까. 텅 빈 거리를 서성인데 그때 모습 아직도 잊지 못했나 봐. 사랑은 상처만 남기고 가려나. 내가 사랑한 사람아 그때여 나를 잊지 말아요. 내게 내게 남은 하나의 벗고 살면
자,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자, 이번 코너는 과연 어느 지역을 찾아갈지 우리 담당 PD만 알고 있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함께 떠나시죠. 매번 똑같은 일상 지치죠? 우리 힐링하러 갈래요? 떠나세요. 괴산으로. 지친 일상의 고단함을 덜고 내 마음의 위로가 되어줄 여기 괴산. 청정한 자연이 선물한 천혜의 절경과 곳곳의 유구한 문화재들이 괴산의 길목을 밝혀주고 아름다운 계곡들이 우리 마음의 쉼터가 되어주는 곳. 푸른 나무 아래 하늘을 담은 호수는 각박한 일상을 위로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괴산은 지나온 세월만큼 찬란한 추억을 새겨줍니다. 편안한 쉼터에서 즐거운 체험으로, 때론 뜻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으로 일상의 시름을 덜어주고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곳. 우리는 괴산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어갑니다. 자,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다고요? 시간 나면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도 저희 코너에 나간 그런 관광지는 꼭 찾아뵐 계획입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네, 자, 잘 보셨으면 이번에는 우리 문희옥 씨가 스튜디오에 준비하고 계시는데, 문희옥 씨.
가요 어찌 가요 시방 날 울려놓고 떠나갈 바에 사랑한다고 못담새 그랬단가요 제가요 어찌 가요 그렇고 해야 쓰겄어 눈바람 화살듯이 두리둥 두리둥 창방지추 하나가 말이여 당신 때문에 굴고 생각나세요 아신단가요 모르신단가요 정말로 약속하구만요 떠나갈 바에 사랑한다고 못담새 그랬다 어찌가요 어찌가요 시방도 기다리는데 돌아온다니 기약도 없이 못담새 그랬단가요 어찌가요 어찌가요 싸게 싸게 웃으시지 않고 싫어졌다고 미워졌다고 그런 커피야 쓰겄어 찾아온 당신
답답하구나. 내 가슴을 흔드네. 남은 인생 당신 위해 나는 살고 싶소. 내 목숨 다 바쳐
네, 가요 패밀리 박남춘입니다. 벌써 아쉬운 작별 시간입니다. 뭐 관광 잘했죠? 노래 잘 들으셨죠? 네. 자, 또 다음 주를 기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서태대 김국환 씨 나와 계시는데 노래 들으면서 저는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기어차 들어온다 어기어차 인천 앞바다에 배가 들어온다 인도 돌아오고 돈도 들어온다 살다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지구멍에 벽 들고 고목나무 꽃 핀다 무시하지 마
꽃순이 꽃순이를 아시나요? 꽃처럼 어여쁜 꽃순이 나의 눈 내게 잇을 남기고 내 곁을 떠나간 꽃순이 곁에 오려나 꽃순이